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할 게임 바로 올스타 타워 디펜스 보여 가보도록 하죠. 일단은 오늘은 요것도 커리로든 램을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렇게 돼 있고 데미지는 1110, 아니 1188에다가 공격당 5초, 범위 15, 갈아 그냥 철퇴를 던지네요. 또 그러면은 2616. 범위 그나마 좀 넓어졌나? 그다음에 또 끄라면은 오 범위 되게 넓어졌다. 피해량 4437에다가 공격당 5초 범위 30. 오 한번 돌렸다가 내려찍기 와우. 또 하면은 6579, 또 하면은 8971, 다음에는 블루 데몬이라고 생기네요. 가보자. 공격당 11,882호, 공격당 5초, 범위 45. 뿔 생겼네. 무슨 유니콘이가? 어이? 잠깐만, 못 봤어. 한 번, 두 번, 세번한 다음에 내려찍기. 돌진하면서 돌다가 때리기. 오, 나쁘지 않네.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피해량 15,706에다가 공격당 5초, 범위 40. 호호 토 나쁘지 않. 얘랑 비교를 해보자면 얘는 거의 5초당 4500, 얘는 5초당 15000인데 얘는 불됨이 있어. 근데 너무 느려서 광역이야. 근데 쓸모가 없어. 차라리 얘를 쓸랜다 나는. 오늘의 K 램? 램인가 얘가? 맞나? 아 몰라. 한번 해보면 알겠지. 요거까지 해주면은, 어? 아! 아! 불편해! 불편해! 여기다가. 어우, 됐다. 아, 근데 언제 기다리냐. 그럼 한번더 해야지. 자, 위에 걸로, 위에 걸로, 위에 걸로. 쭉! 해주면은, 해량이 47,119. 나쁘지 않은데? 오케이. 오늘 이렇게 램을 리뷰해봤고요. 여기다가 그냥 보너스로 갔다가, 얘, 육성 마다라, 얘 옷이 왜 이렇게 바뀌었어? 뭐, 너프 먹은 거 아니지? 57,000에다가, 안 바뀌었는데 얘 옷이 왜 이렇게 바뀌었어? 이따구로 바뀌었어? 무슨 뭔 트레이닝복이야? 기존 그거 아닌데 기존에 있던 옷. 아무튼 이렇게 램하고 보너스로 갔다가 얘옷 바뀐 걸 리뷰해봤고요. 궁금한 게 있는데 이렇게 막 깔아놓으면 어떻게 될까? 진짜 혼잡하다. 이게 얼마나 깔수 있는 거야? 뭐야 이거 너무 많이 깔린데? 아 여기는 수 제한이 없네. 수 제한이 없어 여기. 이게 수 제한이 없는데? 헤헤헤 이러면 그 누.. 최대 유닛? 오! 이렇게 깔아야 최대 유닛이야. 와 센즈.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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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
51. 아, 내 눈. 체력을 올리자. 만렙이 여기 있거든요, 했나? 5만? 5만이네요. 그러면은 5만 넘게 하면 되지. 롱. 이렇게 놓고 가자. 아니, 안 돼. 야, 다 깔아놓고 하니까 되게 멋있긴 하다. 빛깔 번쩍한 것도 있고, 보라색, 노란색, 민트색, 벌원색. 깔끔해. 아주 깔끔해. 야, 미나토를 쓰는 사람도 있네, 아직. 미나토 쓰리게, 아니에요. 아니, 아니야. 뭐 나온 거 있나? 어차피 못 쓰긴 하지만 똑같네. 오케이, 오늘 이렇게 올스타 타워 디펜스였고요. 재밌게 보셨던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 눌러주세요. 그럼 이만, 안녕, 바이바이.